이외에도 이곳에서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 연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체의 자극을 통해 넘어짐 등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피로하거나 노화하면 발바닥 감각이 둔감해지면서 균형을 잃기 쉬워 낙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발바닥에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진동을 주면 낙상 위험이 15%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경우는 낙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경우인데 결국에 그거는 균형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으면 당연히 낙상의 위험이 떨어지는 거고요. 게다가 보통은 이제 그런 낙상이 또 위험해지는 건 두 발을 뒤집어 서질 때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낙상의 위험이 거의 없는데 한 발로 이제 우리가 지지를 하고 있는 한 발 지지 구간에서 보통 낙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낙상의 위험한 그런 순간에 이제 어떤 중재를 통해서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거는 매우 간단한 진동 자극이라는 아주 간단한 자극을 통해서 낙상 또는 균형 감각의 저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중재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과연 발바닥에 미세한 진동을 주면 균형 감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험에 필요한 장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세 진동기가 내장된 운동화와 늘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미세 진동기를 켜기 전 한쪽 발을 들고 평소 균형 감각을 측정합니다. 이후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해 미세 진동기를 작동시킨 후 다시 균형 감각을 측정하는데요. 실제 발바닥에 미세한 진동을 주기 전에 비해 미세한 진동을 준 후 압력 중심의 궤적 면적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거는 감각기가 되게 매우 작은 신호를 매우 작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신호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 이상의 신호가 와야지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감각 역치라고 하죠. 역치 보다 약간 아래 정도에 그러니까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자극을 주면 진동 자극을 주면은 사람의 균형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이제 그 균형 능력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 노약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장애인 분들, 어떤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는 정상인 사람들도 피로했을 때 이럴 때는 균형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 이런 자극을 주면은 균형 능력이 보상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인 거죠. 국내에서도 흔치 않은 공학도 출신 체육교육과 교수인 그는 스스로를 스포츠 엔지니어라 칭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몸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스포츠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라고 하죠. 스포츠 공학, 운동 최적화를 연구하고 있는 안주훈 교수는 신체 부위마다 촉감을 달리해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세한 차이가 곧 건강과도 직결된 만큼 건강하고 안정된 보행을 위한 그의 연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